꼬세. 병원에 혼자 있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 가요. 내가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쁜가? 데이트? 아직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되게 유능하고 정의로워. 어? 이야, 우리 딸 눈이 너무 높네. 아니, 아빠. 촌스러운데 정의로우면 좀 그렇지. 아이고. 공통점이요? 상황은 다르지만 나는 행방조차 모르... 호우쌤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겨우 호우쌤이랑 가까워졌는데 그럼 나 멀리 안 하는 거죠? 지산은행 케이스 같던데? 아빠한테 물어도 별거 아니라고만 하고 뭔 문제라도 알면 이렇게 걱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산은행이 온라인 대출 업체를 판 게 한재경 부대표 승인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경쟁 입찰이면 지산은행 말고. 그렇게 되면 한재경 부대표가 우리를 막을 명분이 없겠네요. 공식적인 참여니까. 지산은행에다 팔고 싶... 그 숙제.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다시 빌려주는 돌려막기로 문제를 숨겼더라고요. 대출 사고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휘청한다는 소리잖아요. HK 사모펀드가 특허권 나눠주면서 이런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산은행이 그 온라인 대출 업체 매수했으면. 아빠, 내 말 듣고 있어?